제가 이번에는 이 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김정은의 이 최근 얘기는 북한 정책이 뭔가 변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CNN 기사입니다. CNN 기사인데 김정은이가 최근에 한 얘기를 가지고 무슨 뜻이냐 저게 하고 지금 세계가 뒤집어져 있거든요. 우리나라만 지금 이 얘기가 좀 조용합니다. 이 얘기가 나자마자 바로 동해에서는 한미일 간의 군사훈련이 재개가 되었습니다. 북한 김 위원장이 남한을 주적으로 선언하며 아버지 통일궁 철거하겠다고 다짐했다고 CNN에서 중요 기사로 썼습니다. 평양 인근에 있는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비 통일문이라고 한다 그래요. 아주 뭐 어마어마하죠. 이 어마어마한 소위 이제 이 거대 건물에 대한 사회주의 국가일수록 이 거대 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많고 또 이런 걸 좋아합니다. 폼나죠. 중국도 그렇습니다. 천안문의 장안대로에 가면 뭐 중국도 뭐 어깨에 힘을 꽉 준 고층 빌딩들이 이렇게 사람을 위압적으로 탁 내려다 보죠.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 가면 건물이 라이트합니다. 그야말로 이 날아갈 듯이 참 예쁘고 멋지고 시원하죠. 촥촥 멋지게 촥 뻗어있는데 중국 이런 데 가면 건물들이 이제 장중합니다. 그 스탈린 때부터 그런 건물을 지기 시작했죠. 사람을 고압적으로 내려다보죠. 제가 북경에 갔을 때 북경에 있는 어떤 바보가 저기 이렇게 물었어요. 자기는 광화문하고 경복궁을 가봤는데 오늘 당신이 북경에 와서 천안문하고 천안문 광장 또 자금성을 봤냐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보면서 내가 보고 비교를 한번 해달라 이래서 제가 속으로 이 친구 봐라. 이 친구 지금 날 데리고 한번 똥폼 잡아보자는 거야. 나보고 아 중국 가서 보니까 뭐 저 뭐 대한민국의 광화문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은 뭐 천안문이 뭐 몇 배나 크고 어마어마하고 뭐 압도당했다 뭐 이런 얘기를 기대하는 거죠. 바보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전 세계 다니면서 왕궁도 많이 보고 중앙청사, 정부청사도 참 숱하게 봤는데 오늘 자금성과 천안문을 보면서 이런 멋대가리 없고 과학적이고 디리 덩치만 큰 비인간적인 건물은 처음 봤다. 그렇게 얘기를 시작해서 아주 혼을 내줬습니다만은 그 기억이 나네요. 이 통일의 문이라는 이걸 보니까. 얘들이 이런 건물을 좋아하죠. 막 고압적인, 위압적인 이런 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버지가 평양에 건설한 대규모 한반도 통일 기념물을 눈에 거슬리는 것이라면서 철거하겠다고 했다. 통일 기념비도 철거하고 북한이 남한과의 협력 정진을 위해서 만들었던 모든 기관들을 폐지하겠다. 남한은 민족이요 뭐 동포고 이런 게 아니고 북한의 주적이자 불변의 주적이다. 남북한은 엄밀히 말하면 전쟁 상태에 있지만 이제 정전이니까요. 양측은 언젠가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통일하겠다는 최종 목표를 오랫동안 선언해 왔으며 서로를 한 가족의 일원으로 여겨왔다. 여기서 벗어나 남한을 화해할 수 없는 적으로 연설하고 있다. 우리는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눈에 거슬리는 통일조국 3대 헌장비를 완전히 없애고 우리 공화국의 역사에서 통일화해 동포라는 개념을 완전히 말살하기 위한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네. 이제 평화통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평화통일을 안 한다는 건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우리도 전쟁을 피할 생각은 없다. 한반도 전체를 무력으로 점령해버리겠다. 그래서 남한과의 협력을 위해 설립된 조국통일평화위원회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청을 폐지한다. 남조선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북한을 전복시키고 북한을 흡수통일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남한을 더 이상 화해와 통일의 동반자로 여기는 것은 심각한 시대착오적 실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하는 것이 이제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받아안게 된 폭탄이죠. 야 김정은이 이런 겁니다. 김일성, 김정일이까지의 해방 직후부터 지금까지의 노선은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하는 거고 적화통일을 위해서 남한의 진보 세력 등을 중심으로 하는 대남 전략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대남 전략의 이름은 위장 평화공세였습니다. 이제는 민족 이런 거 없애고 그저 적대적인 두 국가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평화를 의미하는 거냐 전쟁을 의미하는 거냐
야, 김정은이의 저 말이 무슨 말이냐? 앞으로는 진짜 한번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길에 한참 싸우다가 이제 도망가면서 자기 집 문고리를 잡고 또 문제가 생기면 내가 나와서 다 때려 죽일 거야 라고 그냥 공갈을 하는 건지 위협적 언어만을 쓴 것에 불과하지 속셈은 자, 이제 우리는 핵폭탄도 있고 하니까 우리를 손을 못 대겠지. 자, 이제는 각자에게 전념하자. 각자에게 전념해. 이제는 헤어져. 서로 관심 갖지 말자. 나도 너를 잊을 테니 너도 나를 잊어줘. 헤어지는 연인들처럼. 이제는 둘다 서로를 잊기로 해. 라는 얘기인지. 지금 오늘도 예를 들어서, 뭐, 조선일보 등은 이제 이런 기사를 쓰고 있거든요. 김정은의 협박 속에 미국 핵 항모가 떴다. 이제 전쟁이 목전에 다가왔다. 말하자면 이제 이런 얘기죠. 네, 꿈, 네. 전쟁이 목전에 다가왔다. 뭐 이런 겁니다. 전쟁이 목전에 다가왔다. 근데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이 조선 칼럼입니다. 서강대학교, 임지현 교수가 쓴 칼럼인데요. 임지현이라는 분은, 비교적 좌파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소위 좌익의 여러 가지 그 딜레마나 함정, 예를 들어서 뭐 민족주의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경계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죠. 그리고 특히나 그 민족 문제에 대해서는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뭐 이런 상당히 이제 격한 제목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뭐책 내용은 온건한 내용입니다. 근데 제목은 격합니다만은 이제 그런 그 글을 쓰고 했던 분인데 이분은 지금 오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가? 통일민족주의, 소위 위장평화공세를 취하면서 한반도 전체를 적화 통일하겠다는 것을 북한이 포기한 거다, 이제. 포기한 거다. 통일민족주의를 완전히 이제 포기한 거다. 그래서 이 협박적인 언어를 했지만 이거는 두려움이고 지금 한반도에서 시급한 것은 이제 통일이라고 하는 형식적인 얘기가 아니고 평화적인 외교 관계를 만들어내는 어떤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지금 임지연 교수는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지연 교수의 얘기는 사실은 제가 그제 여러분에게 한 얘기하고 비슷한 톤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이제 적화 통일이든지, 김정은이 그동안 남한 정부로부터 당했던, 예를 들어서 레짐 체인지에 의한 뭐 참수 작전. 야, 그런 얘기 이제 앞으로 좀 하지 마, 남한은 나에게. 나도 신경 끌 테니까. 근데 여차지감은 내 핵폭탄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남한을 쓸어버릴 거야, 라고 협박한, 단순 협박인지. 말하자면 하나는 조심스럽지만 뭔가 평화의 어떤 공존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그저 이제는 공존하면 될거 아니야.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적이니까. 적으로서 인정하고 공존하자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핵폭탄이 완성이 거의 됐으니까 이제는 그야말로 열전으로 가서 한번 쑥대밭을 만들 것인지.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꼈습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열적 국론이 가능하고 국론이 깨질 수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무엇일까? 물론 생각한다고 해서 결정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된다. 어느 쪽인 것인가? 네, 비기니님, 예, 슈아 님, 오노, 예, 스피리추얼 사피어, 오우더님 이렇게 차단되었다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저는 그 특별히 여기서 막 욕을 한다든지 이런 거 아니면 차단하지 않는 게제 원칙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할 건지 사실은 시간이 좀 가봐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 그러나 어떻든 실제로 북한이 예를 들어서 뭐 조평통이라든가 뭐 이런 수많은 소위 통일을 내걸고 우리 민족끼리라든가 이런 기구들을 다 북한을 없애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남한을 썰어버리겠다고 얘기하면서 그동안 대남 선전 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거는 다 없애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중적인 말일 수도 있고 그런 이중적인 말을 통해서 김정은이 그야말로 뭔가의 한판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직접적으로 속이고 나오거나 속임수를 쓰거나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깊이 있게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고 또 우리 정보 당국이나 또는 용산에서도 이 문제는 면밀하게 쳐다봐야 된다 이런.